2인분 같은 1인분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. 끓는 물에 소시지를 넣고 1분간 데쳐줄 거예요. 불 끄고 데친 소시지를 꺼내주세요. 중불로 달군 팬에 먼저 불을 약불로 바꿔주고 계란물을 부어주세요. 그리고 데쳐놓은 소시지를 올려주세요. 손으로 좀 꾹꾹 누른 다음에 이제 바로 말아줄 거예요. 다시 마른 햄을 한쪽 끝으로 밀어주고 계란물을 또 부어주세요. 만들어 놓은 소시지 계란말이를 따뜻할 때 김발 위에 올려서 동그랗게 말아주면 동그란 모양을 잡기가 좀 더 수월해요. 김밥용 밥에 참기름, 식초 넣고 골고루 섞어서 준비해 주세요. 김 위에 밥 100g을 올리고 골고루 펴주세요. 이 김 아래 끝부분까지 밥을 골고루 다 잘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으로 자른 김을 한 1cm 정도 겹쳐서 손으로 꾹 눌러서 김 두 장을 이어줄 거예요. 로메인 상추 두 개를 겹쳐서 올려주세요. 그리고 깻잎 또 내장 깔아줄게요. 여기에 오늘 만들었던 계란말이 넣고 먼저 한번 이렇게 말아주세요. 그다음에 김 끝부분을 들고 이제 말아줄 거예요. 김 끝에 물을 발라주면 김 끝부분을 부치기 좋아요. 김밥 칼등에 참기름을 바르고 한번 잘라볼게요. 김밥을 자를 때 일반 칼보다는 약간 칼끝이 톱니바퀴처럼 있는 빵칼을 활용해서 잘라주면 김밥을 좀 더 쉽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. 2인분 같은 1인분 왕소세지 김밥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.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